12단원 정치 과정 볼게요. 민주사회의 정치 과정,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 있어요. 좀 내용이 좀 따분하지만 그지? 보도록 하자. 다양한 이익의 표출 볼게요. 다양한 이익 표출의 배경 볼게요. 사회가 다원화됐어요. 다원화가 뜻이 뭐냐? 다원화, 사람들의 가치랑 이해관계 등이 다양해져요. 이해관계 등이 다양해졌어요. 그게 다원화됐다고 그래요. 응? 원하는 게다 틀려요. 그죠? 사회가 다원화됐다는 게 뭐냐?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직업이 되게 다양해졌지. 옛날보다는 그지 조선시대보다 아주 다양해졌어요. 이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런 게 다양해지니까 뭐겠어요?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른 주장을 하는 거야. 왜?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다양하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양한 이익 표출을 하는 배경이 뭐냐? 사회가 다원화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시민의 자유랑 권리가 신장, 발전함으로써, 그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보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어. 그죠? 원하는 걸 얘기해. 원하는 걸, 너도 원하는 거 얘기하고, 너도 원하는 거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 너네가 원하는 게 얘를 갖다가 원하는 거 들어주려다 보면 제가 원하는 거를 반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죠? 다양한 이익의 정치화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를 해? 시위를 하고요. 집회를 해요. 그래서 뭐를 형성해요? 여론을 형성해요. 또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집단을 조직해요. 집단을 만들어요. 어디까지요? 여론 다원화, 여론.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시민의 다수가 가지는 공통된 의견을 얘기해요. 무슨 집단을 만들어? 뭐, 버스 조합, 그지? 또, 화물차 연합, 그지? 그런 것도 있죠? 또, 택시 조합, 그지? 연합, 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지하철, 노조, 뭐 연합, 연대, 뭐 이런 것들, 그지? 많잖아요. 정치 과정 볼게요. 의미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우리 정치 과정이라고 해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그저 요구랑 지지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도 하고 집행한다라는 거야. 정치 과정이라는 게 알았지? 다원적 이익 표출, 다원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을 표출합니다. 아, 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표출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익 중에서 한 가지 이익을 집약시켜요. 그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다 들어주는 건안 되잖아. 그지? 해줄 만한 거,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이런 걸 해요.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행한 뒤에는 평가를 하면 되겠죠. 환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해줘. 또
또 새로운 요구하면 새로운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줘. 알았지? 아무튼 고쳐주는 거야.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는 수정. 그지? 또 새로운 거를 반영하는 거를 환류라고 그런다. 알았지? 평가도 하고 고치는 거야, 환류는. 그지? 정치과정의 의의는 다양한 이익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회 통합이 돼요. 조정을 하면 이런 거를 조정함으로 사회 통합이 돼요. 사회적 문제도 표출해요. 민주적인 정치 과정 볼게요. 정책과 일상생활 볼게요.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정치 과정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14일 날왜 놀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임시공휴일 한다며? 8월 14일 날. 몰라? 8점만 쳐도 이게 바로 뜬다야. 그지? 볼까? 음식업. 이따만큼 휴일 적용되면 음식점이 돈을 많이 번대요.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놀아? 너 평일날 하루 제조업 같은 회사들이 놀면은 1년에 얼마만큼 수출 못하고 경기가 생산량은 계산 못하나? 이거보다 적을 것 같아? 생산하는 게? 훨씬 많지, 그지? 참, 누가 저런 거 하는지. 이거 한번 볼까? 이건 믿을 만한 건 아니야, 그지? 믿을 만한 건 아니야. 지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13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고요. 4대 고금 무료고요. 박 대통령이 임시로 정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한마디로 관공서, 은행, 공공기관, 공무원들만 살판난 임시 공휴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하루만 쉬어도 큰 타격이 큰 서민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아, 이런 거 보면은 임시규 공휴일이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이면 매주 금요일 휴일로 만들면은 연간 50조 이상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거 봐도 좀 그렇지 않냐?
어떻게 느끼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14일 날 임시 공휴일 된 거야? 대충 요것만 봐도 좀 그렇죠? 머리가 있다면, 그지? 전 국민이 놀아야지, 놀으려면. 응? 공무원들, 나라의 세금,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런 무책임하게 놀면 안 돼. 응? 무슨 음식점들이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좋다는 거야? 장난해, 이쯤? 아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보도록 하자. 민주정치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볼게요. 민주적 정치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정책 결정 시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돼요. 지금 저거 14일 하는 거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어. 응? 누가 좋아하냐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노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같이 노는 거에 대해서는, 응? 그래요. 근데 공무원들은 확실히 놀잖아, 그지?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노냐? 못 놀아. 뭔 말인지 알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돼요.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지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 수립하면요, 사회 갈등이 유발돼요. 이게 사회 갈등이 유발된 거 아니야. 8월 14일 동안 거. 아,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는요, 공무원이 전 국민의 25%가 공무원이었대요. 25%가. 그래서 망했잖아. 이런 식으로 공짜 좋아하고 복지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시민의 역할은 공동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 줘야 돼요. 알았지? 참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8월 14일 날그 임시공휴일 된거 아니야. 말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뽑아놓으면 말림을 당하지도 않아요. 국민의 말을 국민한테 귀 기울여서 듣지도 않아요. 위에 사람들은. 자, 보도록 할게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 보도록 하죠. 공식적인 정치 주체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가 있어요. 공식적인 건 국회, 정부, 법원이 있네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법을 뭐를 해요? 법률을 제정해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개정,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없애기도 하고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제정하는 건, 그지? 정책의 근거예요. 법은 정책의 근거예요. 정부는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이거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을 해요. 정책을 집행을 해요. 정책을. 그다음에 법원은 법률이나 정책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해석하고요.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국민의 권리랑 이익을 보호해 줘요.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고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춥지? 1도만 올려. 비공식적 정치 주체를 보도록 하죠. 시민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치 주체가 누구예요? 시민이네요. 시민. 카메라가 꺼졌나? 이거 봐야 돼. 언론이에요.
언론의 의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랑, 그죠? 시민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해요. 정보랑 시민의 의견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해요. 역할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책에 대한 해설도 해주고요. 비판도 해주고요. 대표자에게 여론을 전달하기도 해요. 알았죠? 특징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의 자유랑, 그죠?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공정한 보도가 돼야지만 되는 거야. 알았어? 그게 전제가 되는 거야. 전제가 두 가지가 깔려있죠? 뭐라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 자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누구 편을 들고 그러면 안 돼. 언론이라는 게. 얼마 전에 어떤 뉴스 앵커가 특정 정부가 잘못하는 건 있지만, 그지? 100% 잘못해서 열받는데, 그지? 그거를 표현을 했어. 그게 싫은 티로. 뉴스를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무리 그래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시민이 하는 거야.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디에 치우쳐서 보도를 하면 안 돼. 알겠죠? 편파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정당을 볼게요.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요. 역할은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해줘요, 정당에서. 여론을 형성해주고요, 조직화해요. 정책을 감시도 하고요, 정책을 비판도 해요. 정치사회화도 해요. 정치사회화 볼게요. 보조당도 볼게요. 정치생활에 관련된 가치, 신념, 태도 등을 습득해가는 과정이에요.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국민한테 제공해서 국민이 정치 교육을 담당한다고 보면 돼요. 어디에서? 정당에서. 그죠? 이익 집단을 볼게요. 이익 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만든 집단이에요. 현대사회의 다원화, 세분화, 현대사회가 다원화됐고 세분화됐잖아요. 그래서 직업별로, 계층별로, 그죠? 이익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익 집단이 등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버스, 뭐 지하철, 택시 조합, 화물차 조합,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지? 택시는 버스가 망하든 말든, 그지? 택시만 돈 많이 벌으면 돼. 그지? 그지? 그걸 요구하는 거야. 화물차도, 그지? 다른 거 물가가 오르든 말든, 그지? 자기네만 원하는 거예요. 이 이익 집단들은 요즘은 그죠? 정부랑 국회에다가 어떻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요. 해결책 제시까지 해요. 직접적인 압력도 넣고요. 문제점은 지나친 사익을 추구할 때 공익과 충돌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와요.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와요. 시민단체 볼게요. 이거는 아까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는 거고, 시민단체는 뭐야? 공익이야. 중요한 건 무조건 공익이야. 공익이 아닌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익 집단이 되는 거야. 그건 시민단체가 아닌 거야. 시민단체는 공익이야, 공익. 시민들이 만든 거야.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만든 거야.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요.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요. 비판도 하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시민단체, 녹색연합이 참여연대 이런 게 대표적인 시민단체예요.
노동조합,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다 노동조합이야. 알았죠?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이익집단이에요. 뭐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 데는. 알았지? 이익집단이야. 딱 봐도 냄새가 싹 나.